4차 도전합니다. 오, 4차, 가자, 가자. 4차 도전합니다. 4차 도전합니다. 시작! 세 번의 실패를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들 이전보다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하지만 30초를 버티지 못하고 실패. 뜰 때까지 잘안들수록 힘을 쭉 빼봐요. 나 무조건 쳐줘. 아까 당황했거든? 응. 그거 사과할게. 네. 사과한다 지금. 당황한 냄새 마지막. 잘안들수록 힘을 더 빼세요. 오케이 오케이. 숨이 찬다면 살짝 나서 잘 나오는 거. 자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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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드디어 마지막 5차 도전.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몸을 움츠린 채 안정적으로 떠있는 허경환 그리고 은지와 대체적으로 다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결국 새우등뜨기 도전 실패! 도전을 거듭하며 자세는 거의 정답에 가까워졌지만 호흡법을 몰라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았는데 자 저희들이 성공을 못해가지고 말이죠 네. 새우구이는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내갑시다. 예, 예, 예. 자 새우등뜨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실제 상황 알아야 산다.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수영을 배운 사람이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났거나 또는 자만심에 깊은 물에 들어갔거나 혹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수영이 불가능해 물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물에 빠지면 당황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3분에서 7분 만에 익사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순간 물속에서 새우등 뜨기만 하면 장시간 동안 물에 뜨는 게 무섭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물놀이 필수 상식인 새우등 뜨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고개를 숙여 머리를 물속에 놓고 양손으로 깍지를 껴서 무릎이나 발목을 감싸 안으면 등이 살짝 수면 위로 나올 만큼 물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 참고 있던 숨을 쉬고 다시금 동일한 방법으로 자세를 취하면 물에 뜬 상태로 반복적인 호흡이 가능해 보조될 때까지 장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물에 뜨기 위해서는 밀도가 물의 밀도인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인간의 비중은 0.96으로 물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게 되면 폐에 찬 공기에 의해 물에 뜨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변형시킨 것이 바로 새우등뜨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우등뜨기 자세는 호수나 계곡 혹은 수영장처럼 잔잔한 물에서 사용하면 매우 유용한 자세. 그러나 만약 속도가 넘수되는 바다에 빠졌을 때는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늘 파도가 치고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는 조금만 방심해도 물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때 새우등뜨기 자세는 센 물살에서 반복적으로 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심하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될 때까지 체력 소모가 적은 자세로 버티는 것이 관건.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온몸에 힘을 빼고 뒤로 눕는 것입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수영장이나 계곡에서 이 자세를 사용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 바로 가라앉지만 염분이 녹아있는 짠 바닷물은 민물보다 쉽게 물체를 위로 밀어올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에서는 아무리 수영을 못해도 누운 자세를 취하면 물에 쉽게 뜨고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지속적인 호흡이 가능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버원에서 제안하는 또 하나의 안전정보. 잠시나마 물에 떠있을 정도의 기초적인 수영 실력이 있는 경우 입고 있는 옷을 활용해 오랫동안 편하게 물에 떠있을 수 있는데 만일 가벼우면서도 공기 차단성이 좋은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는 상태로 물에 빠졌다면 우선
점퍼의 양쪽 소매를 두꺼운 팔뚝 쪽으로 최대한 축해 올리고 점퍼 밑단을 허리춤에서 한 손으로 꼭 말아주어 옷 안쪽에 구멍을 막아줍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물속에 넣어 점퍼 안쪽에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점퍼는 빵빵한 큐브 형태가 됩니다. 단 얇은 옷감을 통해 공기가 조금씩 새어나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숨을 불어넣어 풀리면 구명복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축도 가능할까요? 일단 물속에서 차분히 바지를 벗고 계속 다리를 움직이며 물에 떠있도록 유지합니다. 그리고 바지의 양쪽 다리 부분을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한쪽씩 단단히 묶은 후 바지의 앞 지퍼 부분을 두 손으로 잡아 뒤로 돌려뒀다가 힘차게 앞으로 내던지면 순간적으로 바지 안쪽으로 공기가 차올라 붙들게 됩니다. 그 후 바지의 허리 부분을 잘 조여 구멍을 차단하고 바지 가랑이 사이에 턱을 올리고 휴식을 취하면 오랫동안 편안하게 물에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지를 앞으로 던질 힘이 없다면 물 속에서 바지 안쪽에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사용해도 끓어오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든 바지 고명대 역시 익사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고전자가 있는 경우라면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물이 너무 차가운 경우 섣불리 옷을 벗으면 저체온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때는 옷을 입은 채 새우등뜨기 자세로 떠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새우등뜨기 시범을 보여주는 해양경찰. 이처럼 잘만 하면 매우 안정적인 자세로 편안하게 호흡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새우등뜨기입니다. 이번엔 MC들이 따라해보는데 와, 완전 왔어, 완전 이제는 물속에서 취하는 자세도 완벽. 고개를 내밀고 숨쉬는 호흡법까지 다들 확실히 턱한 상태. 자, 여름철에 말이죠. 실제로 깊은 물에 빠졌을 때 좋네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쉽게 살아날 수 있는 새우등뜨기를 배워봤습니다. 야, 실제 상황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자, 오늘의 과제 완료! 네. 오늘 함께 했는데 네. 어떠셨나요? 아, 정말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제가 예전에 봤던 기억을 이렇게 딱 바로 되살리는 걸 보니까 네. 아, 정말 위기탈출 넘버원이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네. 느꼈고요. 무엇보다도 조우종 아나운서가 네. 그렇게 똑똑한 편은 아니구나 네. 확실히 느끼고 갑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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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통 아, 보통 이하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안전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위기탈출 넘버원.